다한 것 같아. 아, 늦었어. 김밥입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기 커피 빼고 다 맛있어요. 음료 다 맛있어요, 진짜. 음료도 사가야지. 아메리카노랑 화이트 뱅쇼 티예요. 둘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제가 엄청 젠틀몬스터 매장을 찾았는데 저희 샵 1층 여기가 젠틀몬스터 판매점이었어요. 심지어 품절된 것도 있길래 두 개나 샀습니다. 여긴 탕비실에 있는 안락의자고요. 옆에도 쇼파가 있습니다. 일단 김밥을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먹으려고요.
쌓여있는 택배들. 이 중에서 요거 두 개는 개인적인 거랑 제가 뜯을 거예요. 머리핀이랑 뭐였더라? 종아리 압박 스타킹. 압박 스타킹? 머리핀이에요. 이렇게 핀. 뭔가 원피스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짱이야. 이거는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이름이 생각났어요. 밴드, 압박 밴드. 압박 스타킹은 뭔가 의료용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는 의료용으로 샀습니다. 써있네. 본 제품은 의료기기 압박용 밴드. 이렇게 생겼어요. 끼고 일을 해야겠습니다. 요즘 운동을 안 했더니 다리가 너무 부어서 일단 저는 숨을 샀는데 늘어날 거 감안해서 사라길래 샀어요. 요렇게 잘 맞는군. 이거는 사은품인 것 같아요. 사은품을 이렇게 혜자스럽게 많이 준다고요? 지젤리 베이스 소금이랑 그리고 스와로브스키 조금이랑 요거 사고요. 줄란 체인 사고. 요거는 실버 체인들인데 떨어지면 다시 구비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많이 사버렸어요. 이 정도면 떨어질 일 없겠죠? 당분간. 다음은 침비 거 자주 쓰는 거 하나 샀습니다. 204번이라고 적혀있네요. 이거 사고요. 이거 귀엽죠? 하트 오마이카 파츠. 그리고 나비. 이건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하나씩 엄지에 올리는 용도로들 많이 쓰시는 것 같은 체인입니다. 노란 색깔까지. 마지막은 아이즈미. 다 떨어진 거 몇 개 주문을 했어요. 글리터랑 컬러 이렇게 샀습니다. 이것도 사은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 손에도 되어 있는 건데 이 색깔들을 그래서 좀 많이 샀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 이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싫어서 계속해서 사는 편이에요. 한 재고가 15개 미만 정도 되면 그냥 삽니다. 이것도 기본템인데 얘네들은 조금 생소하시죠? 요즘 이달아트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들어가길래 샀습니다. 잘 안 쓸 줄 알았는데 역시 있으니까 쓰더라고요. 여름 되니까 등장한 아쿠아마린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핑크 오팔. 핑크. 이번 6월달 이달의 아트입니다. 지금 아직 이달의 아트 올린 지 하루밖에 안 되긴 했는데 가장 예약이 많이 들어온 건 이 친구고요. 아무래도 그냥 뭔가 무난무난한 그런 스타일? 제일 시술을 많이 한 건 이겁니다. 좀 뭔가 이게 좀 컬러감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이것도 예쁠 것 같고 아! 이것도 시술했어요. 아, 이것도.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아니고 손님이 생각하신 디자인인데 제가 이달의 아트 해도 될까요? 해서 이걸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자세한 가격 같은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에 디어슈블린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쌤 이거 계속 눌려도 여기 그냥 시간초 지나면 멈추지 않아요? 어 그쵸? 제가 핵심기를 계속 눌리긴 하진 않아요. 그러면 안 눌려요. 맞아. 이거 뭐지? 브런치 맛집. 네. 와우.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2인분이죠. 맛있겠다.
이번엔 세리오 파일이 있어서 세리오 거를 샀습니다. 이건 서비스인 걸까요? 그리고 진비 피아니시모에서 제가 자주 쓰는 거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 뭔가 패키지 컬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피아니시모는 정말 가지고 있으면 후회 안 하실 아이템. 이거는 메이크앤 제품입니다. 요즘 이런 체인들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되게 엄청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뭔가 패디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이거는 꽃이에요. 어, 예쁘다. 꽃뿐만이 아니라 아,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 이렇게 되게 여러 개가 들어있고 골드랑 실버. 아, 이거는 저희가 작년 여름에 엄청 많이 썼던 그 파츠입니다. 이게 색깔을 칠할 수도 있어요. 한땀 한땀.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불가사리. 얘네들은 이제 7월 아트에 쓰면 되겠죠? 아직 6월달에 가사를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은 감이 있어서. 또 등장한 배를 가르는 엄청난 에어를. 저 이제 한 번에 벗길 수 있어요. 오프가 잘 돼서 쓰나요? 하면은 이건 오프는 잘 안 됩니다. 오프는 속이 제일 잘 되겠죠? 실패한 거예요. 왜요? 이거 작아요. 아, 근데 안 작아 보이는데요? 아, 저게 그 특별한 거예요. 그만 주세요. 그거 덜어서 싸먹는 거예요? 덜어서 싸먹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내가 덜어먹는 거예요. 되게 젊어 보인다. 이거 동영상으로 박제할게. 몰라. 우리 아빠도 그 시절에 인물 좋아해. 아빠 저같이 생겼는데요? 이달의 아트템이랑 이거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요즘 쓰는 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엄청난 과대포장. 이것도 이제 이달 아트템인데 핑크색인데 오팔인 거예요. 어, 상자는 엄청 큰데 얼마 안 들어온대요, 다들? 이거는 짜잔, 차 틈새 쿠션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제가 그 차 의자 옆에 틈새에
지금 떨어뜨린 게 되게 많거든요. 일단 메이크업 브러쉬를 두 개나 떨어뜨렸고 아이브로우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이에 낑기려고 썼습니다. 귀엽다. 뭐라고요? 아저씨 여기 가슴이 빨가세요. 아저씨 미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저씨 눈이 왜 그래요? 비서스는 맨날 이렇게 렉걸려요. 렉걸리고 맨날 서버 점검하고 짜증나는데 이제 데이터 때문에 씁니다. 오늘 아침부터 뭔가 화가 많은 것 같아. 릴렉스. 네. 선생님이 그냥 싹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인기 많았는데. 맞아. 작년인가? 언제지? 듣고 있으니까 11월 때 생각나네요. 11월 때 하셨어요? 네.
아 맞다. 아 입사하셨을 때. 네. 진짜 시간 많이 흘렀다. 어? 반년이 넘었네요? 네, 6개월 넘었어요. 벌써. 벌써? 시간 진짜 빨리 갔네. 근데 한 1년 같이 한 것 같아요. 진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확실히 제가 인스타에 올린 것들 그 다음날에 손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그 머메이드 그거 인스타에 올렸더니 오늘 또 바로 나가잖아요. 사진이 중요해. 원장님이 세트넬로 올리는 게 약간 이달의 아트의 시그니처. 맞아요. 메인. 와, 이렇게 보니까 젤이 좀 꽤 있네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쁘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래. 특근무 태산이라고.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박명수인가? 아 특근무 특근. 아 근데 이거면은 열쇠는 글리터 그라 정도는 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진짜 돈은 특근무 특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이고, 왜 너도 끝났니? 에? 이게 맛있어 보인다, 진짜. 트러플 머쉬로 쉬림프 로제. 맛있게 드세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괜찮네. 엄마 나온다. 맛있어.